알았어. 그, 할 말도 없어요, 그게, 그래, 지금도 자꾸 쌀을 보내자고 이러는데, 이제. 그거 원통어지 와 주어서는 안 돼. 취해서니까? 아니, 주문은 또 무기 만들어서 배불러서 근력 나가지고 우리 아까운 생명들, 군인들 또 죽여. 두고 봐요. 또 죽여. 그래도 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시게, 그래도 그거는 하시네요.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들 대기의 돈들이지. 난 죄송하게 생각해 조금 내놔서. 왜, 그래도. 보통 그게 아니에요. 아니, 난 거기 대해서는 너무 미안하고 그걸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도 이 지금 참여연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니까 좀 밝히자고 해서 밝혔지. 절대 그게 밝히려고 내가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미안하고 그렇죠. 아까 그참 말씀 하시는데, 그전에는 아드님 이렇게, 예? 이북한테 당해가지고, 북한군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셨다는데, 그거 한번 이야기해 다시 좀 해줘. 지금, 그 언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확 생각났습니다. 이제, 내라도 말을 하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돼. 억울하고 분하니까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지 뭐 내가 하도 원통한 게 이렇게 앉았다가도 어떻게 안 죽은 것 같아. 하도 이제 10한 5년 정도를 떨어져 살고 그냥 돌아오기만 했으니까 지금도 돌아올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 생각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러면 쳐봐도면 실정을 못 얻었어요. 어떻게 가서 돈 주고 사올 것 같으면 사오고, 만들 것 같으면 만들어 오겠어, 지금. 자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면 그릇 만들듯 만들어서 가꿀 수 있으면 내가 갖고 오겠어요, 심정이. 어떻게든지, 그죠. 오로지, 그죠, 자나, 누나, 안지나, 스나, 우리 평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될 거야. 그 생각뿐이야. 아까 그 평기 태어날 때, 민상 태어날 때, 어머니가 임신 중이라는데, 그때 8개월. 8개월이었구나. 그때, 장염이니까 그, 저 웅덩이, 그게 예, 빠진, 우리 큰애, 아, 큰딸이에요. 참, 그, 묘하네. 근데, 그때는 죄가 많이 있어서 싶었다 생각을 하고,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 떨어칠 수도 있고, 내가, 막, 그런데, 그때는, 어쩌죠, 그냥 젊었을 때고 당한 일이라,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공무원들 떨어치면 뭐라고 그러고, 또 그때도 나돈한푼안 받았어. 자식 죽이고 무슨 돈 받아서 거기다 뭐다 썩었느냐. 싫다고 그러고선 말인 게그 너머, 이 동네 너머 박만용 씨도 이장이었어. 이장 딸이었어. 이게 여자도 저러는데 내가 무슨 여기 항의를 얻느냐고 두 집이서 그냥 묻어둬 버렸어요. 그냥. 그래 묻어두고서 말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펄펄 뛰어댕기는 게 내가 끝까지 내가 항의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하여튼 간에 그냥 못 넘어가. 내가 한 푸리는 못 이어도 이쌀 같은 거 주는 거는 그런 거는 말해야지. 그렇지. 웬수를. 그리고 이놈들이 양심적으로 저희 국민 먹이고 참 어쩌다가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안 부는었어요. 이북 놈들 봐요. 테레비 보면. 막, 그 옆에 악을 써가면 막, 불바다 척탄을 시키겠다고 그, 나만이다. 그런 놈들 왜못 알아들어? 그렇게 잔인하고 아주 부도덕한 놈들한테를. 저 김정일인가 내가. 나총 하나 있으면 총 주고, 소리 안 나는 총 주고, 나 이북 보내면 그, 맨놈 죽이고서 다 죽는 거, 죽었으면 한이나 없었어. 그런데.